형무 지난 시간에 시에 15 했는데요. 시에 15에서는 뭐 배웠나요? 네. 네? 시에 15에서 하지 마라를 배웠어요? 뭐 해라는 거 배웠죠. 오늘 하지 말라는 거 배우겠지. 오케이. 그래서 앉으세요. 다음,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오, sit down. 무슨 뜻이에요? 앉아라. 그럼 sit은 무슨 뜻이에요? 앉다. 그렇죠. 앉다예요, 앉다. 무슨 시예요? 오케이. 빨간, 파란, 행복한. 이런 게 어떤 시 아니에요? 앉다가 어떻게, 어떤 시입니까? 이름씨? 이름씨는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책상, 공책, 그 다음에 뭐 성모, 구미, 대구, 이런 게 이름씨인데요. 시세 뜻이 안다면 무슨 시겠어요? 당연히 하다시 아니에요? 어? 하다시잖아. 안따라며 안따, 안따, 달리다. 이런 거다 하다시잖아, 하다시.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고 부탁할 때는 하다시를 가지고 문장을 표현한다. 오케이, 됐다. Sit down. 그랬더니, 그럴 거예요. I will. 뒤에 생략된 말, I will. Sit down이겠죠. Sit down에서 will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will sit down은 뭐예요? 나는 여기 있고요. Will sit down 뭐예요? 앉을 것이다. 아니, will이 할 것이라고 sit down이 앉다니까 will sit down이 뭐겠냐고. 앉을 것이라겠죠. will 뒤에 무슨 시? 씨 무슨 뜻이에요? 씨씨 무슨 뜻이에요? 단어 공부했잖아요. 단어 시험도 쳤고. 씨씨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고. 어? 그 무슨 시야? 아니, 하다시 그렇게 힘들어요. 달리다, 앉다, 서다, 들다, 싸우다. 이런 거 하다시잖아요. 아니, 여기 방금도 했잖아. sit down이. 무슨 뜻이야, sit down이? sit down이 앉을 것이다라는 뜻입니까? sit down이 무슨 뜻이었어요, sit down이. 어? 그 sit이 무슨 뜻이지? 나랑 선생님이랑 했어, 안 했어, 얘기. sit이 무슨 뜻인데? 어? 그 똑같은 거 물어봤어. 여기 셋이 무슨 뜻이냐고. 무슨 씨인지 또 물어봤어. 셋이 무슨 뜻이야? 무슨 씨야? 어? 그 will 뒤에 무슨 씨 오면. 그래서 will sit down이 무슨 뜻이 됐어? will 뒤에 하다 씨가 하면 뭐뭐 할 것이다가 된다고요. I will. 하늘씨 땅 앉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책을 펼치세요. 오픈 어떻게 했어요? 유아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겠죠. 누구의 책? 너의 책. 나의 책 말고 너의 책. 오픈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예요?
상대방에게 뭐 부탁하는 말 하고 있다. 부탁하는 말.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말할 때는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고? 하다시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오픈하세요. 무엇을? 요 북을. 그랬더니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해도 될까요? I will 뒤에 생겼던 말. Your book이겠어요? I will open my book. 책을 펼치라네. 그럼 누구의 책을 펼치겠다고 그래야 되겠어? 내 책을 펼칠 것입니다. Okay, I will open my book. 그 다음에 손 드세요. 뭐라고?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Hands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Hands예요, hands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어떻게 써요? Please 어떻게 써요? 레이즈 무슨 뜻이에요? 들다, 들어올리다, 하다시죠, 하다시.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부탁할 때 무슨 식으로 문장을 시작한다고? Set, open, raise. 앉아라, 펼쳐라, 들어라. Sit 해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Open 해라, 무엇을? Your book을. Raise 해라, 무엇을? Your hand를. Please를은 아니고요. Raise 해라, 무엇을? Your hand를. Please는 어떨 때 써요? 어? 공손하게 얘기할 때라고 여기 패드에서 얘기 안 하는가요? 지금 뭐뭐 하라고 부탁하는 문장인데 그 부탁을 공손한 느낌이 들게 하려면 뭘 쓴다? Please를 쓴다. Raise your hand, please.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해도 되고 I will Please까지 하려고 I will raise my hand. Will raise 무슨 뜻일까요? 왜 이게 무슨 뜻인데? 공부 안 했는 티 너무 내는 거 아니야? 공부 좀더 하고 오세요. 저희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